제가 준비했습니다. 빠이빠이야 때문에. 빠이빠이야 때문에 울고 웃고. 네, 과연 어떤 사연들이 있을지 제가 네, 준비했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동물의 왕국을 보고 예명을 짓다. 네? 어? 그러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아까 IMF 때문에 폭삭 많이 해서 피까지 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힘이 빠져서 제가 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기로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마침 딱 KBS에 동물의 왕국 막 거기서 파충류 편에서 도마뱀이 네. 막 쫓기다가 구살생으로 딱 살아났는데 그 이유가 꼬리를 툭대 주니까 보시다가 그 꼬리에 회복돼서 정말 살아난 거예요. 예, 예. 그걸 보고 아 저거구나. 나도 꼬리를 떼자. 사람이니까 꼬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꼬리를 뗄 수 있는 방법이 이름은 소명, 호 본명에서 호자 꼬리를 툭 떼고 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이 탄생이 됐는데 이야. 정말 그 소명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부터 제가 빠이빠이가 대박이 났고 이야. 그랬던 꼬리를 떼니까 그럼 한 번 더 떼고 나면 진짜 또 제기해져서 자 빠이빠이 소! 가수 소 심어주겠습니다. 성우 씨, 네. 제가 아무래도 명장 듣고 있어야죠. 아니, 저분은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 예명이 이렇게 탄생됐다는 거? 항상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이제 저도 아이돌 하다가 두 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끝을 잘라볼까? 라고 생각해서. 소,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있죠. 그래가지고 분명으로 나왔죠 저는. 그럼 두 개 났대 소. 아니 유찬 씨 아버지가 또 그 당시 얼마나 또 절실하셨어요. 이름 끝을 자른다는 또 생각으로 네. 그렇게 하셨겠어요. 네. 네. 지금은 그 심정이 이해가 가요? 좀 성장했으니까? 아무래도 아들들은 좀 이렇게 커가면서 아빠를 많이 이해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의 심정이 이제 어떤지도 알고 굉장히 좀 어떨 땐 또 친구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많죠. 아이 그렇군요. 왜요? 도와줬다. 아니 갑자기 한숨을 푹 쉬시길래 되게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부러워요? 그렇게 부러워요? 아니 얘가 자꾸 축구를 한다니까. 그것도 골킥을 하겠대요. 아니 그럼 이상우 씨도 과감하게 이름 끝을 웃자는 생각이 이상우 씨? 조세 씨 이상우? 자 그러면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빠이아빠이아 네. 때문에 울고 웃고 축가로 불렀다가 졸했나? 이렇게 축가로 부른 노래는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그 다른 데서 출연 섭외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한 번 이제 모 지역에 저희 지인께서 좀 힘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야, 내 형님께서 그 따님이 결혼하니까 와서 축가 한번 들려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너무 헛소리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갔죠. 기타를 딱 들고 갔는데 결혼식장이니까 빠이빠이라는 노래는 참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너 없이 잘 살 거야. 빠이빠이 잘 살 거야. 사랑으로라는 노래를 쫙 기타로 불렀어요. 활발하게 사랑으로. 네, 너무나 따뜻하고 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끝나자마자 앵콜! 앵콜! 전부 다! 거기에 경식장에서 까만 옷을 입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예, 머리도 좀 짧으시고 그분들이 전부 다 막 절도 있게 앵콜! 앵콜! 그러면서 부담스러워. 저는, 안 하면 못 당하겠구나. 아무튼 분이 아따 그 먼거 때까지 왔는데 당신 그 요즘 뭐 히트곡이 빠이빠이한데 빠이빠이 한 거 불러야지? 원래 어딘지 아시겠죠? 예. 예. 하여튼 전라도 쪽에서 그러시길래 안 하고 가면 정말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사회자가 하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 그 신랑 신부도 하라고. 그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이거 경쟁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기타 잡고 사랑의 그 약속을 내팽 게 지금 박수 치시네. 나는 여자연 결혼식장이다. 울 줄 알았지 착각하지 마. 너를 잡을 줄 아나. 여기까지 그 이렇게 박수 치시다가. 이 세상에 어디 여자가 멍뚱이 여자 주위를 이렇게 다 자주면서 서로 눈치를 살펴요. 예, 결혼식장에서 어디가 여자가 너 뿐인데 너보다 착한 여자 너보다 착한 여자 만났으면 된 거 결혼식장에서
노래에서 그래 가더라 행복해라 바이바이 결혼식 장에서 여기가 발의 반절이거든요. 아, 그때까지 그렇다. 제 등에서는 노래를 하면서도 땀줄기가 흐르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흥분이 젖어가지고 그대로 감사합니다. 그 반의 반절 부르고 그대로 나와 주행을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어떻게 그분들 잘 살고 계시는지는 연락을 못했죠. 정말 미안하고 부디 잘 살고 계시길. 근데 헤어졌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서. 네. 부디 헤어지지 않고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잘 사시길 다시 한번 부탁.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만나보겠습니다. 금반지 덕분에 뜬 노래. 이건 또 무슨 사연이죠? 저는 이제 살아가라는 노래로 어느 정도 안타 정도로 쳤었어요. 살아가라는 노래가 소명 이전에 소명 호러 때. 근데 정유성 씨라고 서울 대단 찍고 그때 당시에 그분이 아주 유명한 작곡가는 아니었는데 저한테 곡을 주겠다고 계속 세 번이나 전화를 해요. 그래서 안 갔는데 마지막에 그분한테 안 찾아가면 제가 나중에 욕을 먹을까봐 그냥 체면치를 갔죠. 갔더니 빠이빠이를 띵가띵가띵가 하면서 요만한 건반으로 노래하는데 한 방에 딱 오더라고요. 진짜 아군요. 1톤 해머가 제 머리를 때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다. 바로 일주일 만에 아렌지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딱 나왔는데 저를 정말 아끼는 우리 피디님, 음악 감독님들이 야 왜 가사가 이래? 이게 이혼을 저장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안 틀어주세요. 5만판만 해도 노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있는 전 재산을 틀어서 금반지를 소명 파서 한 금반을 만들고 은반지로 소명 파서 만들어서 그때 당시 이제 전국에 막 노래 유심 막 태동할 때인데 수도권 지역만 70군데를 제가 미리 예약해서 언제 가겠다고 딱 해놓고 소명 노래 따라잡기 빠이빠이야 그래서 노래를 가장 잘 메모리했습니다. 가사를 확실히 아는 분한테 1등을 지렸어요. 그러다 보니 각 지역의 노래방에서 막 제 노래가 알려주지도 않는데 막 빠이빠이가 나온 거. 그래서 그쪽에 전국 노래다장이 나가면은 서러오겠다고 한 40분 정도가 막 나오고. 그래서 정말 대박이 났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가 콘서트를 하다 보면은 그때 이 반지를 탔던 분들이 반지 끼고 와서 그때 줬던 반지라고. 그래서 제 콘서트가 정말 요즘 대박이 나고 있거든요. 이야, 이거 마케팅 전선인데요? 그러게요. 이게 마케팅 아니에요. 마케팅.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금반지, 은반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야, 기가 막혀. 그때 당시에 가수들이 그런 어떤 선물을 하는 그런 풍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가수가 준다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으니까 어머님들께서 너무너무 그 소중히 알리시고. 얼마나 진짜 간절했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잘 돼야 된다. 알려주고 싶다. 이런, 유천 씨, 진짜 아버지 대단하시네요.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유천 씨 기억이 나요. 아까 아버지 문명 시절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네. 아버지 문명 시절과 정말 스타가 된 이후에 아버지 얼마나 달라지셨어요? 그때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요. 제가 굉장히 말랐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 이후부터 살이 찌더라고요. 아침에 식단이 좀 달라지고 좀 경제적으로는 조금 많이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안 좋은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버지가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좀 어릴 때는 같이 하는 추억들이 많아야 하는데 어디 놀러 가거나 뭐 대중 목욕탕을 같이 가거나 그런 추억이 많이 없어서 그런 점 좀 아쉽죠. 아, 또 그런 측면이네. 너무 바빠지시니까. 네. 유민 씨도 좀 많이 아쉬웠어요. 아빠가 우리 곁에 항상 없고 항상 일하러 가셔서. 좀 항상 여행을 가도 아빠만 없으시고. 네. 그러니까. 근데 또 이제 새벽에 들어오셔서 챙겨주시고 다 챙겨주시고 제가 늦게까지 공부를 하면은 딱 끝나자마자 바로 데리러 오시고 그러시긴 하셨어요. 야, 네가 언제 늦게까지 공부했어? 아니 아버지 너무 왜 그러세요? 근데 지금 저 소련 씨가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은 한없이 굉장히 자상하고 그러게요. 아들딸한테 세심하게 배를 차려주셨을 것 같아요. 의외로 또 엄격하시다면서요? 이거는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글쎄요, 제가 말을 해볼까요? 저는 엄격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습니다. 사실 통금 시간도 있었고요. 또 억울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동생이랑 저랑 이제 큰 잘못을 했을 때 아버지가 회초리를 항상 드셨는데 이제 때리는 게
저는 한 150%로 이렇게 세게 때리시고 네. 동생은 한 70%로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아파갖고 이렇게 못